탈모약하고 영양제 다 드시고 계신다면 혼자 살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잠 잘 주무시고요. 그 다음에 식사, 소식하고 채식 위주로 많이 하세요. 몸에 건강한 거 잘 아시죠? 인턴 뭐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는 뭐 채식? 고기 많이 안 드시고 술, 담배 덜 하시고 이런 것들이 식이에서 중요할 거고요. 가벼운 운동은 꼭 하시면 좋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일반 생활에 할 수 있는 거 이 세 가지 정도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잖아요. 괴롭히는 거죠. 근육이 커지기 위해서는 먼저 근육이 찢어져야 됩니다. 다시 재결합하는 과정에서 근육이 커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들이 뼈에 좋다고 해서 칼슘을 드신다고 해서 칼슘이 필요하면은 빨아 땡겨서 쓰는 거지 그게 딱 많이 먹는다고 해서 뼈가 스스로 좋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운동을 해서 뼈에 붙어있는 근육을 사용을 해가지고 뼈가 자극이 많이 돼야겠죠. 자극이 많이 되면 스스로 아 내가 강해져야겠네 하고 칼슘을 섭취하게 되고 그 칼슘을 섭취해서 뼈가 강해지는 거예요. 피부과에서 하시는 레이저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화학적 박피 많이 했죠. 박피를 해서 화학적 물질로 한꺼풀 벗기는 거죠. 그러면 재생이 되고 애기 피부처럼 좋아지는 건데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밖에서 많이 나가 놀았죠. 햇빛 많이 보죠. 바람 많이 불었죠. 굉장히 자극이 많았는데 요즘 세대들은 햇빛을 볼 일이 없어요. 머리카락 입장에서는 자기가 머리를 보호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람이 원숭이랑 다르게 털이 없는 게 옷을 입기 때문이죠. 인간은 진화할수록 머리카락이 없어져야죠. 머리를 보호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머리를 탈모를 극복하고 싶다, 머리카락을 풍성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극을 많이 해줘야겠죠. 일부러 마사지 같은 걸 많이 해준다든지 즐거운 외부 활동을 통해서 엔돌핀도 많이 생성이 되고 그 자극으로 두피에도 머리카락도 건강해지고요. 그런 과정에 자극이 많이 되면 당연히 머리카락들은 아 내가 강해져서 머리를 보호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좀 더 강해지게 되겠죠. 샴푸를 하실 때나 평소에 쉬실 때도 뭉툭한 빛 같은 걸로 많이 자극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탈모약을 잘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치료에 뭐 구할 정도는 이미 다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 저준이 레이저 치료라든지 뭐 마이크로 니들링이라든지 MTS 같이 스스로 조금 더 시도해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기본적으로는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그 외에 여타 다른 관리 때문에 스트레스 자체를 안 받으시는 게 오히려 모발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